내일도 예년 이맘때 늦겨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.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2도, 낮 기온 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대기질도 양호하겠습니다. 동해안의 눈은 내일 오후까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. 특히 강원 영동과 제주 산지에 최대 10cm 이상이 더 내리겠고요. 경북 동해안에도 최고 8cm, 그 밖에 강원도와 영남 내륙에도 비나 눈이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.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내일은 하늘 표정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. 또 대부분 지역의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동해안의 경우는 낮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서 종일 춥겠습니다. 또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요. 당분간 동해안과 제주 해안에서는 강한 너울성 파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이번 주말은 대체로 날이 흐린 가운데 충청 이남 지역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. 날씨였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